호접난 아파를 만들어 볼게요. 줄기와 꽃을 분리해주고 꽃의 줄기를 반으로 갈라서 마이크로플레를 위해 올려주세요. 호접란의 설판을 꽃잎과 분리해주세요. 꽃잎을 사포에 살짝 눌러서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옆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을 경우 꽃을 세로로 반을 나눠서 수분을 빼주세요. 설판도 잘 분해해서 올려줍니다. 마이크로플레르를 잘 조립해 줄게요. 전자레인지에서 30초씩 열을 줘서 건조시켜주세요. 30초 후 마이크로플레르에 묻어나온 수분을 닦아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총 8번 반복해 주세요. 8번을 다 하셨으면 이제 건조 매트에 옮겨 줄게요. 건조 매트 위에 스펀지를 올리고 그 위에 꽃을 옮겨 놓습니다.
그 위에 메쉬천을 넣고 건조 매트를 올린 후 위아래 앞판을 벨트로 조여주세요. 비닐팩에 넣은 후 하루 한 번 건조 매트를 환원하는 과정을 총 3일간 진행해 줍니다. 3일이 지났어요. 꽃보관 봉투에 잘 건조된 호접난 아파를 넣어주세요. 종이 건조제는 폴더 바깥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만든 호접난 아파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